할만한.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폭포를 위해서 성악 발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악 박사님이구나.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좋아. 그러면 처음부터 파트를 정해보자. 파트요? 어떤 파트인지 너가 정확하게 알아야 맞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트를 정할 건데. 발음으로 한번 해볼까? 시작. 남자들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일 고음을 낼 수 있고 우와. 아름다운 소리 멜로디를 내는 테너지. 우와, 나는 테너구나.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날마다 살아도 앞부분을 한번 불러볼까? 노래를 아니, 하면서 한번 가르쳐줄게. 날마다 살아도. 잘했어. 그런데 폭포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라고는 알고 있니? 아니요, 뭔지 잘 모르는데요. 호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운동선수나 또는 성악가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호흡이 바로 복식 호흡이라는 거야.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하는 방법이야.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볼까, 깊이? 자, 먼저 흉식 호흡인 가슴으로 먼저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자. 자, 준비, 시작. 우와, 그런데 폭포는 숨을 쉬면서 위로 올라가는 호흡을 하네. 너 배는 어디까지야? 저 배가 조금 큰데 한 요만큼? 아, 거기까지야? 네, 맞아요. 그러면 가슴까지는 어딘 거야? 가슴은 여기요. 아, 거기야? 그 밑에가 그럼, 바로 배. 아, 그래? 그러면 가슴과 배 사이에 횡격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집중해서 네. 올라가지 않고 잘 버티면서 호흡을 한번 해볼까? 자, 숨을 쉬어보자. 시작. 와, 좋았어.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한번 날마다 살아도 앞부분 한번 다시 불러볼까? 네. 날마다 살아도. 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네. 잠깐만요. 그럼 한 번 더 익숙해질 때까지 숨을 한번 쉬었다가 숨을 들여 쉬신 다음에 내쉴 때 날마다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숨 쉬고. 자, 내쉬면서 날마다 시작. 날마다 훨씬 더 안정된 소리가 나네. 그런데 성악 발성에는 울림이라는 것도 있어. 울림이요? 울림이 뭐냐면 머리 쪽을 울려서 또는 울리는 소리를 두성이라고 하고 우와. 가슴 쪽을 울리는 흉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콧소리가 나는 이제 비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너 뇌가 꽉 차 있잖아 여기. 맞아요. 똑똑한 뇌가 여기 들어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울리는 것은 불가능해. 뱃속을 울리는 또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일부러 울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울려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코 옆에 있는 비강이라는 곳이 있어. 여긴 뚫려 있는 거야. 비강? 너 코가 어디까지야? 이게 코죠. 코 옆. 이 비어있는 뼈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울릴 수가 있는 거야. 울릴 수가 있구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머리로 소리 한번 내볼까? 내보려고 노력해볼까? 시작. 비슷했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낮은 소리. 비슷했어. 그러면 네가 제일 편할 때 말할 때 말하는 소리처럼 여기서 한번 울려볼까? 안녕하세요. 오, 좋았어. 보여요. 오, 완전 좋아. 한번 더, 그 말 좀 한 번 더. 안녕하세요. 폭포예요. 훨씬 더 잘 사용되네, 말할 때가. 우와, 정말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비강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래, 자연스럽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거야. 우와. 너는 성악가로서 타고났어. 어떤 게요? 머리가 크잖아. 으악! 저 비강신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자, 복식 호흡을 하면서 코 옆에 있는 비강 공명을 울림을 잘 활용해서 날마다 한번 해볼까? 날마다 살아.
좋았어. 오늘은 이렇게 짧게 복식호흡과 공명을 배웠잖아? 네. 3주 뒤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날마다 살아도 녹음을 할 거야. 잘 잘할 수 있을까요? 넌 타고났다니까. 전 머리가 커서 성악을 잘한다는 거죠? 공명이 커서 그런 거야. 아하, 머리가 커서 공명 소리도 크다. 오늘 수업은 이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악가로서 데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알겠습니다. 화이팅!